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숱한 공개 질의서 그리고 기자회견, 많은 방문 등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선 후보는 단 한마디도 이런 말고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 반값 등록금을 내가 꼭 실현시키겠다. 나는 약속은 하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에서, 청계광장에서, 국회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심지어는 박근혜 의원실 앞에서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달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외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선을 세 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 왜 갑자기 다시 한번 반값 등록금을 새누리당 당론을 채택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뭐 내 자신은 뭐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이명박 대통령, 이주호 장관 모두 반값 등록금 얘기했지만 다 발뺌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지금 말하는 장학금, 쥐꼬리만한 이 생색내기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습니다.